날짜와 시간 함수에 대해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 입사 일자를 이용하여 근무기간을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어, 근무기간을 계산하는 식은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계산식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C2세를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등호를 입력하신 다음, 문제 제시되어 있는 수식 2025- 입사일자에 연도를 빼라고 했는데요. 입사일자에 연도를 빼기 위해서는 이열함수를 사용합니다. Y라고 입력하시면 첫 번째 이열함수가 보이실 거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열함수 입력되고 가로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B2셀에 해당한 입사일자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마우스로 B2셀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B2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2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날짜 형식으로 서식이 표시가 됩니다. 네, 문제에서는, 음, 구한 값 뒤에다가 연자를 표시하는데, 엠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쪽에다가 엠퍼센트 연산자 입력하시고, 직접 문자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큰따옴표 묶어서 "연"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던 내용이요. 음, 이렇게 일반 서식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숫자로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요. 음, 문제에서 연자를 붙이라고 나오지 않으면, 연자를 제가 n% 부터 0까지 지우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얘를, 음, 쓰, 쓰. 날짜 서식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서식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어, 해당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 표시 형식 탭의 일반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날짜 서식에 적용되었던 서식을 뺀 일반, 특별한 서식이 적용되지 않는 값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M% 연산자 이용해서 연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열 함수를 이용해서 연도를 추출한 다음 계산을 통해 근무 기간을 구하는 예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현재 날짜와 시간 함수의 시 파일은요 시트가 이열 예제 이열 결과 해서 실습한 내용을 결과 시트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열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음, 이열두 번째 예제를 클릭하신 다음 커서를 D3에 두시고, 생렬 월일을 이용하여 잔치 예정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B 열에 생년월일이 입력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연도를 추출한 값이 1956년과 같습니까? 라고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주고요. 조건에 만족했을 때 값을 표시하는 식입니다. 먼저 d3에 커서 두신 다음에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y 입력하시고 2열 함수 입력합니다. 생년월일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음 서식이 좀그 숫자 서식이 적용이 되어서 어 신표가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음 생년월일의 연도만 추출해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추출한 데이터가요. 1956년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7순위라고 표시할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1966년과 같습니까? 라고 조, 어,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근데 if와 이열함수를 또 쓰실 거라서 등호 다음부터 심표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심표 다음에 컨트롤 v 하시고요. 1966년으로 숫자만 수정하시고 그 다음 회갑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음, 공란으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셔서 공백 처리해 주시고, if 함수를 두번 사용하셨으니까 가루를 한 번, 두번 닫으셔서 엔터 눌러 주시면, 연도를 추출한 데이터에 따라서 조건에 만족하면 칠순, 그다음 회가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시고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해 보시면 결과 맞게 하셨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먼서 함수 예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ONTH 함수는 월을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현재 입력된 4, 5, 7, 4, 8이라는 숫자를 숫자를 가지고요, 일련번호의 값을 가지고 월을 추출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입력된 이 셀을 선택하시고요, 어, 더블 클릭하신 다음 맨 앞에서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등호가 필요하고요, 월을 추출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MONTH 함수를 이, 이용합니다. MON 입력하시면 먼스 함수 찾을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고요. 맨 뒤에 가셔서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해당 숫자 1년 번호는 4월 며칠입니다에서 4월에 해당한 월을 추출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 삼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는 예제 음, 실습해 보셨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한 결과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인데요. DAY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날짜에서 1만을 추출하겠다라고 하시면 DAY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기준 일자가 현재 T2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기준 일자를 사용하여 주문 일자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 일자는 기준 일자에서 기준 일자 1, 10일에서 마이너스 소요 기간을 뺀 값을 주문 일자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음, 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문 일자는 1을 표시하는 숫자만 나타낼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 B4셀을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등호 입력하시고요. 함수가 DAY, D라고 입력하시거나 DAY 입력하셔도 되고요. 함수를 찾으셨다면 더블 클릭하되 기준 일자가 T2셀에 있습니다. 수식을 한 번만 사용할 게 아니라 아래로 복사할 건데요. 기준 일자가 있는 T2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그 자리를 참조할 겁니다. 그래서 고정된 셀을 참조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키보드 기능키 F1부터 F12까지 있는 기능키 F4를 누르시면 D와 E 앞에 달러 기호가 표시가 되면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2셀에서 1만 추출하면 10이라는 숫자가 구해질 거고요. 마이너스 다시 한번 기준 일자에서 소요 기간의 1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 기간에 1을 빼기 위해서 데이 함수 사용하시고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방향키 이용하셔서 C4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10에서 5를 뺀 값은 5입니다라고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주문 일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네 번째 음 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오 함수를 이용해서 음 시간에서 시간의 시 부분을 추출한 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내용인데요. 음 먼저 2, 3 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출발 시간에서 도착 시간에 차이를 이용하여 요금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단위는 제외하고요. 시간만 가지고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함수, hour, month, today 중에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계산할 거니까 hour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함수 이름 h라고 입력하시면, our 함수, h5까지 입력한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our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뺄 건데요. 도착 시간이 있는 d3에서 클릭하시고, 어, d3에 있는 시간을 추출한 값에서 가로 닫고, 마이너스, 다시 our 함수 이용하셔서, 더블 클릭, 출발 시간이 있는, 9시가 있는 B3의 시간을 추출해서 빼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면, 어, 시간, 2시간입니다라고 구해집니다. 어, 각각 꼭 아우 함수를 통해서 출발 시간에서, 어, 아니, 도착 시간에서 시간을 추출하고, 출발 시간에서, 어, 시간을 추출해서 빼야 합니까? 함수 한 번만 사용하면 안 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어, 아우 함수 안에다가 d3-b3 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리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각각의 도착 시간의 시 부분에서 출발 시간의 시 부분을 뺀 값이 구해져 있고요. 이 값에다가 뒤에다가 곱하기 시간당 4,000원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0원 해당한 값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간, 시간 데이터 중에서 분을 이용해서 어, 계산하는 내용인데요. 특허 신청 일시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왼쪽에 B열에 입력된 데이터는 연월일시 분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의 시 시간 부분을 추출해서 몇시분 부분을 추출해서 몇 분이라고 n%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제 제시된 표시와 같이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배우신 것과 같이 C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H5까지 입력하시면 아 r 함수는 시간 부분을 추출하는데요. B3에 있는 부분에 어, 시간을 추출한 다음 n%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함수를 통한 값 뒤에다가 문자를 붙일 건데요. c라고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 한 칸의 스페이스가 띄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예제에서는 15시 10분이라고 하는데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c만 입력하시고 n% 연산자 분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미니처 함수를 이용해서요. 어 암수 입력하시고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한번 하신 다음 다시 한번 B3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그값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해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라고 문자 처리 하셔 갖고 입력하신 다음 엔터 누릅니다. 그러면 B열에 입력된 데이터들 중에서 시간 분에 해당한 값을 가져와서 몇시몇 몇 분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데이 함수 시트 클릭하시고요. 어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2, 3셀에다가요. 작성 일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작성일을 표시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t o 라고 입력하시면 today 함수 찾을 수 있고요. 어, 함수 더블 클릭하신 다음 today 함수는 안쪽에 특별한 인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로 열려 있으면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현재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가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셀 서식을 적용하도록 하겠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선택하신 다음 날짜 형식에서요. 연, 월, 일이 한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3월 14일 형식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NOW 함수 예제를 보겠습니다. B2셀을 선택하시고요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TODAY 함수는 현재 날짜의 시간만을 구한다면 NOW 함수는 현재 날짜의 날짜와 그 다음에 시간 부분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N5 W 입력하시고요. 함수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키보드의 탭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로 열고 닫고 Today와 Now 함수는 안쪽에 인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 열고 닫고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현재 작업하는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와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b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을 작성을 하는데요. 제시되어 있는 목록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에서 선택할 수 없다면,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연도는, 어, yy, 네번 입력하시고, 연, 그 다음, mm, 월, dd, 일, 그 다음, h. 시간은 한 글자로 표시합니다. 1시, 2시, 3시는 한 글자로 표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mm, 분은 두 글자. 1분, 2분은 010203이라고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어, 제 화면에 이 부분이 좀 작게 표시가 될것 같아서 살짝 화면을 크게 해서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연도는 네 자리, 월은 두 자리, 일은 두 자리, 시간은 한 자리로 표시하고 그 다음 분은 두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서 에 제시된 형식과 같이 날짜, 그 다음 시간 부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 시트 클릭해서 확인하시고요. 데이터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 B3셀을 선택하시고요. 음, 공사 계획표에서 비고란에 연월 일에 표시되는 숫자를 이용해서 연월 일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공사 개시일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날짜 형식으로 표시하라는 내용인데요. 함수 데이터 함수 이용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DATE A 직접 입력하시거나 DA까지 입력하시고 더블 클릭. 연도가 있는 어, E3 셀 클릭. 신표. 월이 있는 G3 셀 선택하고 신표. 일이 있는 i3세를 선택하고 데이트 함수는 요 연월일에 해당한 값들 숫자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어,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월일의 숫자를 가지고 날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 시트 클릭해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임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트 함수는 연, 월, 일의 숫자를 가지고 날짜 형식으로 표시한다면 타임 함수는 시, 분, 초의 값을 가지고 시간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음 메모란에 작성되어 있는 시분 초 각각의 숫자를 이용해서 주행 개시 시각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B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시간을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타임 함수 선택하고 더블 클릭 어, 시간 부분 아워는 E3셀 신표 그 다음 분은 음, G3셀 신표 그 다음에 초는 I3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어 저는 음 시분 초에 어떤 값이 들어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타임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타임 더블 클릭하시고 직접 음 신표 입력하지 않고 어, 클릭 클릭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수식 입력줄 바로 위쪽에 함수 삽입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함수 삽입이라는 도구를 누르셔서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음, 함수 인수란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시간은 2, 4셀. 그 다음, 신표 누른 거를, 어, 다음 칸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작성할 수 있고요. 분, 그 다음에 초는 I. 이렇게 각각의 셀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셔도요. 시, 분, 초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간 형식으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트 밸류 함수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B4셀을 클릭하시고 어, 날짜의 일련 번호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신정 1월 1일에 날짜의 일련 번호를 구하겠습니다라고요. 커서를 B4에 갖다 놓으시고 어, 날짜,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 그다음 밸류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1월 1월 1일이 입력된 셀을 클릭하시거나 직접 입력하셔서 우리는 2025년 1월 1일에 일련 번호, 날짜에 대한 일련 번호를 숫자로 구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해당 날짜의 일련번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3월 1일에 일련번호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DATE VALUE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직접 날짜를 입력하실 때는 큰 따옴표 묶어서 2025년 3월 1일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5월 5일도 일련번호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ATE VALUE 입력하시고 직접 셀을 선택하실 때는 날짜가 입력된 셀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직접 입력하실 때는 큰 따옴표 이용하셔서 해당 날짜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해당 날짜의 일련번호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크데이 함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크데이 함수는 음, 날짜에서 요일에 해당한 값을 숫자로 반환시켜주는 함수입니다. 어, 현재 왼쪽에 음, 생년월일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생년월일을 가지고 음, 요일에 해당한 값을 숫자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서요, B3부터 B9를 제가 컨트롤 C 눌러서 하나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V. 그 다음 어, 셀 서식에 가서요. 셀 서식에 가서 음, 사용자 지정에다가 이날짜에 뒤에다가 요일을 좀 표시하겠습니다라고 AAA라고 우리 필기 시험을 준비하셨을 때 요일에 해당한 값을 한 글자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A를 세번 입력하시면 어, 요일을 한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도, 화, 수 이렇게 요일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문제에서 어,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음 생년 그러니까 일단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해당되는 요일을 C3부터 C9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주 어, 함수와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위크데이 함수에는 리턴 방식이 여러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1번 방식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음, C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일단 위크데이 함수부터 작성할게요. -E -E, WEE 위크데이 찾으시고요. 더블클릭 하시고요. 그다음 생년월일이 있는 바로 왼쪽에 B3을 선택하고요. 그다음 신표. 리턴 타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1번 방식을 사용하래요. 1번 방식은 문제 화면을 살짝 제가 크게 했을 때 네, 1번은 숫자 1번 방식은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 2, 3, 4로 표시가 되고요. 보통 우리가 요일을 월요일부터 어, 표시하겠다, 숫자 1로 표시하겠다 하시면 리턴 방식을 2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리턴 방식을 1번을 사용하라고 했고요. 숫자 1은 일요일입니다. 숫자 1은 일요일. 그래서 1번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닫고 엔터. 그러면 7이라고 표시가 됐는데요. 음, 7은? 토요일이죠. 왜냐하면 1부터 시작하니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네, 1은 일요일, 2는 월요일 이렇게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숫자로 표시해서 어, 1은 일요일이야, 2는 월요일이야, 7은 토요일이야 라고 게, 어,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1이면 일요일입니다, 7이면 토요일입니다 라고 어, 요일로, 한글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C3세를 선택하시고요. 더블클릭 하신 다음,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추주함수를 입력합니다. 추주, 더블클릭. 추주함수는 첫 번째 숫자가 필요하고요. 근데 추주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추주 안쪽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함수 삽입을 누릅니다. 그러면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넘버, 추주함수는 첫 번째 숫자가 필요한데 그 숫자는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그 숫자가 1이라면 저희는 일요일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일요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숫자가 2라면 월요일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월요일, 그 다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월 1월 하수목 입력하실 때 직접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탭 키를 이용하셔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까 7이었으니까 토요일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지 함수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반환한다라는 함수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가입일의 일과 탈퇴일을 이용해서 보상금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입비 곱하기 가입 기간 곱하기 0.2%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요 가입일과 탈퇴일 사이의 날짜 수이며 데이트, 데이즈, 데이 중에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데이는 딱일 하나만 추출하죠. 데이즈는 두 날짜 사이 일수를 구합니다. 데이즈 함수부터 작성을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d, a 입력하시면 데이즈 함수 선택할 수 있고 더블클릭. 그 다음 이 안쪽에 들어간 인수를 엔드 어, 데이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탈퇴일을 먼저 넣으시면 되는데 어,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함수 삽입 누르셔서 요 커서 갖다 놓고 그 다음 엔드 데이트 설명을 좀 보시고 탈퇴일 그 다음 시작일은 가입일이라고 d3과 c3을 각각 클릭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탈퇴, 탈퇴일부터 가입일까지 어, 일수를 뺐더니, 257일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이 값에다가, 앞쪽에다가 곱하셔도 되고, 뒤에다가 곱하셔도 결과는 사실 동일합니다. 곱하기, 가입비를 곱하겠습니다. B3, 곱하기, 0.2% 곱하겠습니다. 라고 0.2%, 2%, .2%, 2 입력하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는 어, 순서를 바꾸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데이즈 결과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을 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e 데이트 함수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C3셀을 클릭하시고 음, 시작 날짜에서 계열수를 더한 날짜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어, 첫 번째 예제는 적금 시작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적금 만기일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개월이 경과한 날짜, 12개월이 경과한 날짜, 24개월이 경과한 날짜를 구하고자 합니다. C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이 e 데이트라고 함수 입력하시고요. 시작 날짜, 스타트 데이트는 적금 시작일 있는 A3을 클릭하고 신표. 개월 수는 b3에 있는 개월수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3개월이 경과한 날짜는 2026년 1월 6일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개월만큼 경과한 날짜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월수가 마이너스로 입력되었을 때는 반대로 개월수를 뺀 날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예제에서 대출 상한일을 이용하여 어 대출일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 상환일은 이제 23년 2월 5일인데 어 며칠 언제 대출을 했는지 대출일을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 이 e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스타트 데이트는 A8 셀 신표 개월 수가 있는 B8 셀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12개월 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22년 2월 5일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 날짜, 대출일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 함수 살펴보셨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이오먼스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먼스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구하자라는 함수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시작 날짜에다가 음 3개월이 경과한 날짜를 구하는데 그러면 8월 5일이라고 표시가 되겠죠. 근데 어, 그 달의 마지막 날짜를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어, 커서를 C3에 갖다 놓으시고요. EOMONTH라고 입력하시고요. 스타트 데이터는, 데이트는 데이는 시작 날짜가 있는 A3을 심표. 그다음에 개월 수는 바로 왼쪽에 B3을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이 되지 않으면 어, 위쪽에 뭐 아무 셀 하나 클릭하시고 방향키 이용하셔서 B3 셀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3개월이 경과하면 8월 5일인데 8월 달의 마지막 날짜인 8월 31일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경과한 후에 마지막 날짜의 날짜를 구할 수 있는 EOMONTH 함수였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네트워크 데이스라는 함수 예제 클릭하시고 그다음 커서를 B8 셀 클릭합니다. 어, 두 날짜 사이에 전체 업무 일수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이용하여 근무 일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중간에 음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근무 일수를 구할 건데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 데이터는 공휴일입니다. 라고 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 공휴일을 뺀 실제 근무일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B8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네트워크, 엔 e 티 네트워크 데이즈라는 함수 찾으셔서 더블 클릭. 어 스타트 데이트는 우리는 음 프로젝트 시작 날짜입니다라고 A2 셀을 클릭하실 거고요. 신표. 엔드 날짜는 이제 프로젝트 끝나는 날짜가 있는 A3 셀을 선택하고 신표. 공휴일은 음, 미리 작성되어 있는 A4부터 A6셀의 데이터는 공휴일로 처리해서 어,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어, 공휴일에 해당한 데이터를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없으면 생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실제 근무일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그 데이즈 함수 살펴보셨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크넘이라고 넘버라는 함수인데요. 어, 몇 번째 주인가 2025년 5월 5일은 음, 1년 중에 몇 번째 주에 해당이 되는지를 주수를 구하는 겁니다. 해당 날짜가 1년 중몇 번째 주인지를 구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호 입력하시고 함수 이름 위크 입력하시고요. 더 위크 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한 주가 1년 중몇 번째 주인지를 나타내는 숫자를 반환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고 시리얼 넘버는 날짜를 얘기합니다. A3 셀을 클릭하시고 신표 리턴 타입을 물어보는데 어, 날짜를 이용해서 1년 중몇 번째 주인지를 구하자. 단 요일을 결정한 숫자는 1로 지정하자. 그럼 일요일로 시작한다. 라고 리턴 타입은 1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1년 중에 19번째 주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 날짜가 1년 중에 몇 번째 주에 해당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크데이 함수 어, 워크데이 함수 클릭하시고요. 커서를 2, 3 셀에 클릭하시고 평일의 수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날짜에서 시작 날짜를 이용하여 공휴일 1번, 2번을 포함한 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제외한 작업 완료일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워크데이라는 함수 입력합니다. 스타트 데이트는 시작 날짜에서 며칠 동안, 음, B3에 있는 작업 일수만큼 일을 하고요. 공휴일은 C3부터 D3에 입력되어 있습니다라고 C3부터 D3까지, 뭐, 신표를 이용해서 입력하셔도 되는데, 연결되어 있으니까 C3부터 D3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 주시면, 어, 21년 1월 1일부터 130일 동안 작업을 했는데, 공휴일 어, 이틀을 뺀 데이터가, 어, 작업 완료일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시간 암수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